죄수라는 음악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어요. 노래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음악하는 친구한테 어떤 장르를 공부하면 되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재즈를 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즈가 뭐야? 라고 물어봤더니 재즈는 대중음악의 원조라고 그 음악을 공부하면 모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즉흥성인데요. 그러니까 무대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매일매일 다르게 공연할 수 있다는 점. 따라 부르거나 다음 듣고 멜로디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아요. 물론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. 재즈 음악은 메이저 음악이라기보다는 약간 마이너 음악이어서 재즈를 즐기시는 분들이 또 재즈를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음악이고 아직까지도 그 젊음을 유지하는 100년이 넘어도 계속 젊은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사실은 그 좋으면 듣고 싫으면 굳이 그 음식처럼 이렇게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재즈가 만약에 들으시기에 조금 어렵고 듣기 힘든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하지만 음식도 우리가 이렇게 편식하지 말아야 할 듯이 다양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양한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듯이 음악도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좋은 음악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재즈도 그런 음악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 친해지도록 그냥 계속 틀어놓고 계시면 일상의 배경음악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
해마다 조금 틀리고요. 그러니까 주로 저는 이제 유럽에서 공연이 많고 그 이후에 뭐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연을 하고요. 한국은 1년에 한 번 정도 네,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1년 12달 네, 주로 길 위에 있습니다.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.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목소리로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음악을 했거든요. 제가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, 가수들의 흉내도 좀 많이 처음엔 공부 시작할 때 내봤고 하지만 그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,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한국 노래들,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들을 그냥 숨김 없이 다 넣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남의 옷이 아니라 제 옷을 입고 노래를 했던 것이 글쎄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계획은 없고요. 근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새로운 음반 내고 또 열심히 공연하고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제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. 그걸 하면서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같은 일을 오래 하고 싶다. 네, 그 정도.